다리 봐봐요. 이게 빨리 틀어줘야 돼. 이게 몸이 대각선을 쳐야 되잖아. 지금 대각선을 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틀어서 이렇게 쳐줘야 돼. 각을 만들어야지. 각을 안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쳐지잖아. 틀어서 더 각을 막을 만들어야 돼. 더 이렇게 틀어서 쳐줘야지. 네, 몸을 왜 왜 잘 치고 있는데 왜 다시 백으로 바꿔? 계속 잡아야죠. 네. 쳤으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나가서 쳐야지. 백쪽으로. 근데 치고 나서 이걸로 나갈지 이걸로 나갈지 이거야. 늦었으면 바로 이걸로 틀어야죠. 이걸로 늦었으면. 늦었다. 네. 늦었다 싶으면 내가 이미 쳤는데 여기 왔다 늦었다 치면 이렇게 나가고 아니면 라운드로 다 나가요. 네. 웬만하면 라운드로 다 잡는 게 좋아요. 왜 바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움직여. 네. 계속. 네, 바로 투. 쳤으면 들어와서 이 다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아니면 몸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쳤으면 가져야죠. 이렇게 같이 다리가 움직여줘야지. 계속 여기서 움직여주고 조금씩 움직여줘야지. 계속 투. 다리 왜? 이게 확 나가야 된다니까. 안 나가잖아요. 투. 예, 다리 움직이고. 예, 움직이고 더 나가야. 그래서 나가줘야지. 이렇게 됐으면 라켓 들고 잘 준비, 잡을 준비를 해야지. 들고 가만히 있어. 바로 이렇게 잡을 준비해야지. 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걸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들고 잡을 준비해야지. 라켓 드는 게 늦어. 바로 들어야지. 바로 한 발자국씩은 움직여줘야 돼요. 한 발자국 정도는. 예? 여기 한 발자국 이 정도는 내가 나가줘야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범위가 여기밖에 안 되면은 공간이 너무 많아. 이 정도는 다 잡아줘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뻗어오는 건 여기서 치면 되는데 이렇게 짧게 오는 거는 먼저 앞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판단을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여기 오는 거야 그냥 여기서 오면은 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다리랑 팔이 빨리 나가야지. 앞 다리 움직이려 한다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면 내가 거의 뭐지? 거리에 맞게끔 움직여야 돼요. 이게 움직이려 한다고 그냥 형식상 계속 이렇게 막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는 그걸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다리는 여기 짧아도 이렇게 가고 길어도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미리 그냥 다리가 무조건 똑같이 일정하게 나가.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짧게 움직여야 되는데 길게 나가면 확 밀어줘야지. 다리가 밀어줘야지. 확 이게 다 밀어줘야지. 밀어줘야지.